모두의 핸드볼 7m 드로 1. 핸드볼 경기 중 7m 드로는 가장 쉽게 득점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7m 드로가 선언되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. 첫째로 공격자의 득점 기회에서 수비자가 방어의 목적으로 골 에어리어 안에서 방어하는 경우 7m 드로가 주어집니다. 두 번째, 완전한 득점 찬스의 슛 동작 상황에서 공격자를 잡아당기는 파울을 범하게 되면 7m 드로와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주어집니다. 세 번째, 완전한 득점 찬스에서 공격자를 미는 경우에도 7m 드로와 함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주어집니다.